안녕하세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쿠아플라넷 직원으로서 포토스팟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포토스팟으로 가볼까요? 아쿠아플라넷 입구에 가기 전에 커플들이 있는데 주로 입장하기 전에 이런 오른쪽과 왼쪽에서 사진 촬영을 많이들 하세요. 보통 이쪽에서는 커플들끼리 많이 사진 촬영하는데 여기 조희성 씨 있나요? 해시태그까지 되어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찰칵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포즈? 어떤 3번 포즈?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사진을 촬영하시는데 이런 음식 사진들도 빠질 수 없겠죠? 비주얼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쪽 아쿠아 테라스는 매표소 맞은편에 바로 위치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오션뷰로 식사를 이쪽은 아쿠아리움에 올라오면은 바로 제일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포토존인데요. 꽃으로 촬영하는 곳과 저희가 직원분이 예쁘게 합성해주는 컨셉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악세사리를 이용해서 촬영한다면 조금 더 예쁘게 촬영하실 수 있어요. 오션라이프에 들어오면은 또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포토존인데요. 보통 이쪽에 주로 가오리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 오늘은 가오리들이 조금 놀러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역광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찰칵. 이쪽은 아쿠아리움에 정말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포토 명당이에요. 여기는 이제 오션라이프에 들어오면은 카페가 있는데 카페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수족관 안을 볼 수 있습니다. 때마침 저희 아쿠아리스트가 안에 계시는데요. 같이 사진 찍어볼까요? 아쿠아리움의 대표적인 포토스팟인데요. 360도 동수조로 되어 있어서 물고기들을 전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어디 어떤 각도로 찍든지 이제 전부 다 정말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멀리서 찍는 게 정말 예뻐요. 그래서 멀리서 전신샷으로 꼭 건져가시길 바랍니다. 다리는 한 발짝 앞으로 빼주시고요. 이제 해파리들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색깔이 변할 때마다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해파리 거북이 바다거북과 투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아 일로와, 거북아 일로와. 거북이가 오고 있어요. 왔네요. 거북이와 함께 투샷. 이제 저희가 최근에 생긴 가장 핫한 포토존입니다. 이렇게 연인들과 있다면 같이. 여기는 이제 3층의 마지막 포토스팟이고요. 여기 사방이 막혀 있어서 연인들끼리. 여태까지 아쿠아리움의 포토스팟을 알려드렸는데 요새 놀러와서 꼭 예쁜 사진 많이 많이 남겨가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